첫 번째 연주 빨리 맞춰주세요. 지금 어디 있나요? 건반 소리 올려주세요. 모니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모니터는 됐는데. 네, 그러면. 차서 코너와 코너사이를 아주 심량나게 이어주던 그 음악, 그 음악을 연주하던 아리따운 미녀군단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듣기만 해도 흥이 절로남, 신나는 일렉트릭 클래식 연주 다 거금스럽습니다. 굉장히 럭셔리하십니다. 예? 오늘 뭐 다들 뭐 틀어올린 머리, 웬만한 튜어디스도 울고 할 만큼 그 쫙 뒤로 땡긴 머리로 그냥 위로 쫙 올린, 허리 깊숙이까지 파인 어떤 융드레스, 부의 상징 선상 파티를 막 하고 내려놓던, 아 아주 정말 그 럭셔리의 표본, 네 대단 들었습니다. 주렁주렁 그들의 어떤 다이아몬드가 오늘 이 밤을 화려하게 빛을 내주는 바입니다. 일렉첼로, 일렉바이올린, 일렉컨트라베이스 그리고 키보드, 2004년 3월 클래식을 사랑하는 4명의 음악도가 모여 일렉트릭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무대가 있다면, 원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한 명의 관객을 위해서 어디든 뛰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약간의 페이는 필요합니다. 어쨌든 모두가 즐길 준비가 돼 있다면 이분들은 무조건 달려갑니다. 오늘의 음악을 연주하는 일렉트릭 클래식 그룹, 여러분들 놓치면 후회합니다.
이 중에 누나는 딱 두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외모면 외모, 뭐 아주 그냥 럭셔리한 어떤 집안이면 집안, 뭐 하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옷도 어쩜 그리들 참 잘 있습니까? 예. 자, 소감입니다. 전자 현악 그룹 우리 썸베드 웨스웨네스. 반갑습니다. 얼. 아이 목소리 왜 이렇게 어리게 하세요 누나. 알았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렉첼로를 맡고 있고 썸에서 리드를 하고 있는 장채은입니다. 예, 와우, 와우. 자, 그리고요. 예, 일렉 바이올린의 정세진입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일렉 콘트라베이스의 임유리입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숄더 키보드의 박효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 애들은 누굽니까? 저희요? 네. 아, 저희는 여성 4인조로 구성되었고요. 네, 예. 원래는 이렇게 다 어쿠스틱을 전공한 학도들인데요. 아, 어쿠스틱? 예. 언플러그, 언플러그. 대중들 앞에서는 플러그 끼고. 예, 대중들 예. 앞에서는 클래식을 연주하여도 예. 잘, 저희도 솔직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예, 예. 예, 대중들한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아. 저희가 이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 예전에 많이 뵀었어요. 어? 어디서요? 우차사 공연 둔촌에서 하시잖아요. 네. 저 구경 갔다가 많이 뵀었거든요. 아, 저희가 한 1년 반 초등학교 예, 1년 갔잖아요. 예, 예. 예. 그때 막 그 뭐야 요즘에도 가끔씩 나옵니다. 아 예. 그 요가 형제들 막 하면서 막 그죠 그죠. 아, 예. 그래서 걔네들 제발 좀 치우고 제발 누니들을 좀 보여달라고 막 제가 막 속으로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아 지금 거기 저희 코너에서 네. 그때는 바람잡이를 하셨던 우리 영진 씨가 네 황영진 씨 그렇습니다. 아주 잘 나가시는 네. 황영진 씨가 정말 그 들어가기 전에 바람 네 바람 어떻게 이게 네 분 모이셨을 때 갑자기 한 번에 뭐 야 조인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맞춘 혹시 곡 그런 거 있습니까? 짧게 예, 짧게 연주할 수 있는 에이, 너무 나 네 너무 신난다. 아, 우리 하바나를 짧게 해볼까요? 그냥 빠르게 예예예. 어야 지금 이제 조율하는 중이에요. 이제 저 리허설 중이고요. 자, 서밴드 준비해 주시고요. 예, 리허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예예예. 예.